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형사사건으로 받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학교에 알려지느냐예요. 그런데 원래 경찰 내부의 어떤 사무처리 지침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형사들이 일일이 학교에 알리지 않아요. 오히려 학생들을 배려해주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 출석하는 거랑 겹치지 않도록 웬만하면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면서 동일 사실관계를 이유로 해서 학폭위 개최 신청도 했다라면 당연히 학교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가 알린 거죠. 경찰이 알린 게 아니라. 그리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경찰관들이 필요해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뭐예요?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나 판사의 판단하에 학교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꼭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냐?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사건 중에 수감이 되게 되면 학교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수감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 못한다는 것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학교에 통보를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출석 인정해달라고 통상 요청을 하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순간 학교에는 알려집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약에 소년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징계 절차 등이 개최돼가지고 퇴학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경 변호사였습니다.